네, 콜로라도님 올출석 1등 하셨습니다. 모아시앙님, 네. 비가 오늘 오후부터 중부지방부터 캔다 그럽니다. 현명님, 임금님, 부미님 자주 뵙겠습니다. 중섭님, 일공구님, 봉섭님, 제시카님, 은경님, 제세관님 다들 익숙하신 우리 가족들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8시 33분 40초인데요. 35분부터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8시 35분입니다. 하티미 경제TV 개장 전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3월 26일 화요일 비가 촐촐히 내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대신 공부해서 여러분을 펀더매니저로 만들어드리는 방송, 여러분들의 학식과 제 노력이 결합하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스스로 좋은 판단을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을 보면요, 사실 이달 들어서는 좀 위태위태하다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렸었는데, 위태위태 왜냐하면 뭔가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느낌, 엔비디아도 조금 힘에 붙인다 이런 느낌인데, 네, 마이크론이 그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그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시장 분위기가 안정권에 접어드는, 그래서 어제 마이크론이요 크게 상승했네요. 대장 초반부터 상승했습니다. 뭐 마이크론은 당연히 뭐 실적 좋아진다, 또 AI 얘기입니다. AI 때문에 HBM, 또 HBM 때문에 D램, 낸드 다 좋아진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6.2%, 6.3% 올랐네요. 신고가입니다. 근데 이런 논리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당연히 다 통하는 논리죠. 그래서 오늘 다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중심으로 매수가 몰리고, 이걸 통해서 네, 유가증권 시장에도 대규모 매수가 전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어제는 좀 주춤했었는데요.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이 속에서 하이닉스에 대해서, 요즘 하이닉스가 조금 잠잠한데요, 삼성전자에 비해서. 근데 하이닉스에 대해서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나왔습니다. 하이닉스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에서 리포트가 나온 거는 2분기에, 지난 최근 2분기니까 작년 뭐 4분기, 올 1분기 볼 수 있는 낸드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또 올 2-4분기에도 낸드 가격이 한 10에서 15% 오를 거다. 왜냐하면, 왜 낸드 얘기를 자꾸 하냐면,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부분을 인수했다가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회복될 거다. 그리고 HBM 3E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올해 2024년에 점유율이 90%다. 90%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 특성으로 봐서 2025년도 지배할 거다. 이런 근거로 해서 하이닉스에 대해서 매수 리포트를 냈고요. 목표가가 23만원입니다. 23만원. 23만원이면 지금 어제 종가가 16만 9,400원이네요. 23만원 앞으로 갈 길이 멀다. 그래서 반도체를 둘러싼 긍정적인 얘기. 삼성전자도 물론 매수 리포트입니다. 삼성전자는 목표가를 어제가 78,200원인데 97,000원. 그래서 역시 반도체 쪽이 긍정적인 상황이다. 아유, 은망님, 네, 슈퍼챗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도움이 돼야 될 건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에 부른 봄바람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이어지면서, 네. 그래서 오늘 시장은 다시 외국인 순매수로 크게 순매수로 돌아서지 않을까. 어제는 432억 순매도였는데요, 다시 지난주 수목금이 역대급 매수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배경은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좀 샀어요.
네, 오늘도 이런 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은 이제 엔젤 로보틱상, 요게 좀 우리를 불편하게 하네. 엔젤 로보틱스 상장은, 엔젤 로보틱스가 굉장히 공모에 인기가 많았어요. 그 희망 공모 밴드가 상단이 15,000원이었는데 공모가가 2만 원에 되었다. 그럼 기관이 그만큼 비싸게 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일반 공모 청약도 청약자 54만 명. 청약 자금이 전기금만 해도 9조네요. 그래서 오늘 엔젤 로보틱스 상장은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겠다. 또 이 불나방들이 이게 다 모여들어서 요거는 좀 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마이크론이 올라서 다행이지, 어제 미국 시장이 좀 어정쩡했으면요, 오늘 엔젤 로보틱스가 상당히 시장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오늘은 반도체가 강세 환경이 일단 조성돼서 엔젤 로보틱스의 그 부정적 영향은 좀 덜할 것 같긴 하지만, 엔젤 로보틱스가 시장에 좀 부정적 영향은 분명히 주기는 줄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외국인 순매수로 돌아오느냐, 이거 일단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마이크론이 강세를 보이면서. 어제 개장 초반부터 마이크론이, 제가 데일리 쓸때 이때가 6% 7% 오르고 있었거든요. 결국 이렇게 6%대 상승 마감됐는데, 그다음에 엔젤 로보틱스 얼마나 부정적이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1950, 코스닥 시장이 그렇게 프로그램 매매가 활발하지 않은데 거의 2천억 가까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어요. 1955. 그러니까 어제, 네, 코스닥 시장에, 네, 외국인들이 거의 1900억대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 순매수 보인 거는 거의 다 이건데요. 외국인 동향을 제가 한번 살펴드릴게요. 글씨가 좀 작지만, 전반적으로 설명드리면, 어제 외국인이 1977억 중에 1955억이 프로그램 매수니까 거의 다 어제 외국인 매수는, 그러니까 어제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LB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프로그램에서 대거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게 외국인이 그동안 보면 퐁당퐁당 아닙니까? 퐁당퐁당 하루는 들어오고 하루는 나가고 이래서, 오늘은 코스닥은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요거는 좀, 코스닥 시장은 그래서 오늘은 상대적으로 유가증권 시장에 상당히 유리하겠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있고 상황이 좋은데, 코스닥 시장은 이렇게 첫째 프로그램 매도 가능성 이건 안 봐야 되고, 두 번째 네, 엔젤 로보틱스 상장 이까지 겹쳐서 오늘은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상당히 불리한 환경. 어제는 코스피가 약하고 코스닥이 올랐는데 오늘은 그 반대 현상이 전개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어제는 보면요, 보시다시피 코스닥이 훨씬 많이 올랐잖아요. 어제 코스피는 빠졌어요. 근데 코스닥은 어제 1.1% 올랐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코스닥이 좀 유리했는데 오늘은 코스피가 상당히 유리할 환경이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반도체가 차려진 전망인데, 그리고 마이크론이 강세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흐름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겠다는 생각이고, 그렇다면 여전히 오늘은 반도체 분위기가, 어제는 좀그 장중에 중국이 AMD 칩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계 윈도우 이런 거 이제 정부 각 공공기관에 쓰지 마 이랬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어제 반도체, 우리 반도체 관련주들도 좀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시 소부장들이 힘을 받을지 그 부분 봐야 되겠어요. 어제 TSE 같은 종목이 좀 많이 빠졌는데요. 근데 기관들이 좀 많이 팔았더라고요. 물론 뭐 사정이 있겠지만 지금 이 가격에 이걸 왜 파는지 모르겠네요. 업황 좀 전에 미국 리포트도 말씀드렸지만 낸드 가격도 올라가고, 낸드 가격이 올라가는 걸 떠나서 이제 올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이제 랜더업황 전체가 회복될 거는 뭐 지금의 추세를 보면 뻔히 보이는데 감매가 있었든지 뭐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소부장 중에는 GS야 OTCK가 좀 랜더 비중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좀 도드라지고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다 좋겠죠. 꼭 그거 아니라도 전반적으로 특히 저는 소재 부품 쪽으로 소모품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단신들 종목별 단신들을 보면요. 선익 시스템에 대한 단신들이 나왔는데 제가 이걸 정확하게 분석해 드렸죠. 지난번에 이 급등할 때 선익 시스템이 BOE에 공급 수주 공급한다는 얘기는 앞서가 나간 얘기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확정된 바가 없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도 드렸죠. 3월 27일 BOE 기공식이 있어요. 청두 공장. 그래서 BOE는요, 참 비효율의 극치인데 이게 공산당식 경영이죠. 이것도 뭐 이해는 갑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각 공장들을 각 성별로 분산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중국 땅덩어리가 크지 않습니까? 우리로 치면 공장을 서울에 하나, 뭐 부산에 하나, 제주도 하나, 뭐 이렇게 세운 거는 마찬가지인데 중국 각지에 다 분산시켜놨는데 청두 공장이 이번에 기공식을 합니다. 16번째 공장에 기공식 하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뭐냐, 기공식을 할 때는 장비들을 다 정해놓고 주요 장비 공급하는 사장들하고 해서 커팅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지금 어제 선익 시스템 추총 때 사장님도 얘기했잖아요. 선익 시스템 기공식 참가한다. 일본에 캐논 도끼도 여기 참가한다. 뭐야? 둘다 부르면 어떡해? 근데 제가 캐논 도끼도 불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국내도요, 삼성 디스플레이, 국내에는 LG 디스플레이 향과 삼성 디스플레이 향의 회사가 명확하게 좀 갈립니다. OLED가요.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그 이루자라고 비상장사도 있습니다. 그것도 부르고, 네, 일본도 부르고, 지금 LG 디스플레이 쪽도 부르고, 뭐야, 다 불렀어요. BOE가. 그게 지금 뭐 하자는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 얘기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내 언론들은 자꾸 선익이 땄다, 선익이 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자가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런 내용을 보면 아직 정해진 건 없고, 그리고 그 배경을 본다면, BOE도 힘들고, LG 디스플레이도 힘들다, 그 얘기입니다. 자꾸 선익 얘기가 나온다는 게. 물론 저는 마음이 우리 선익이 정말로 돼서 이 프로젝트를 잘 완성시키기를 정말 소망하지만, 우리 또 객관적으로 알고 나라져 있잖아요. 선익이 얘기된다는 게 BOE도 힘들고 LG 디스플레이도 힘들고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일본 캐논 도끼하고 워낙 밀접히 관련돼 있고 지금 캐논 도끼도 BOE에 지금 아마 설비를 공급할 여력이 없을 거예요.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이미 8.6세대 삼성 디스플레이가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BOE를 이런 식으로 견제도 했겠죠. 캐논 도끼 거를 뭐 앞으로 이 증착 장비가 엄청 길고 크거든요. 다 만들려면 한 2, 3년 걸리지 않아요? 그럼 2, 3, BOE는 2, 3년 동안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익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언론에 나온 얘기만 믿고 선익을 고점에 매수했다가는 이렇게 당할 수가 있다. 그래, 상황은 저는 뭐잘 되기를 소망하면서 보겠지만 현실은 냉혹하게 보시라. 제가 이미 뭐 초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중국은 지금 아주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지금 대만이 전기요금을 평균 11% 올려서 최근에 TSMC 주가가 좀 빠지기도 했어요. 전기는 기본이 인프라잖아요. 전기는 모든 산업에 다 들어가고, 특히 동박, 폴리실리콘, 이런 데는 전기요금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죠. 전기요금을 이렇게 올려서 산업 전반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유럽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AI 시대, 미국도 어제 지금 전기 심포지엄 비슷한 거 했죠. AI가 전기 먹는 하마인데 이 전기 어디서 오냐? 막 그런 얘기 엄청 많이 나왔는데 이제 전기가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AI 시대가 되니까 전기가 중요해졌는데요. 결국 지금 다 원자력을 각국이 원자력을 지금 그 대안으로 나서는 부분이라서 결국은 원자력 관련주들도 유리할 것 같아요. 그 원자력 하면 지금 SMR, 네, 우리는 옛날에 스마트 원전이라고 그랬죠. 한 10여 년 전에. SMR 부분은 우리나라가 참 앞섰었는데 지금은 이제 탈원전 정책 때문에 뒤처지게 돼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하여튼 대만이 전력 요금을 11% 올리면서 그 TSMC가 주가가 들썩일 정도로 전기는 참 중요한 인프라구나. 자, 그 다음에 어제 비트코인이 다시 7만 불대로 올랐었네요. 그리고 JYP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요즘 하여튼 우리 엔터는 워낙 작년이 좋았다 보니까 좀 기고 효과인 것 같아요. JYP에 대해서 JYP에 대해서 지금 의견은 나쁘지 않았어요. UBS 같은 경우에서 음반 판매량은 작년보다 좀 줄어들겠지만 전반적으로 괜찮다. 그런데 목표가는 14만, 저 이전의 목표가 14만에서 9만원으로 하향했다. 뭐 주가가 떨어지니까 14만이 너무 까마득하잖아요. 주가에 맞춰서 9만원 하향했다. 근데 투자 의견은 그대로 매수 확대 유지, 비중 확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어제 엔터 하이브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엔터를 둘러싼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좀 무겁습니다. 작년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결국 작년이 절정 아니었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팡정점론이 해당하는 거죠. 뭔가 좀 확실히 달라지는 기미가 아니면 엔터주들은 좀 무거운 환경이겠다. 그런 환경이, 그런 게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 시장은 좀 코스피 중심, 반도체 중심으로 되는데, 네, 지난주 수목금 장세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난주 수목금 같으면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외국인이 사면서,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따라 사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바람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역대 사상 최대급으로 4일 동안 유입이 됐었다. 자, 그랬던 그 기분이, 기류가 오늘도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대거 순매수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유가증권 시장이 코스닥 시장에 비해서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 엔젤 로보틱스 상장. 자, 넣어놓겠습니다. 또 개장 한 8대 엔젤 로보틱. 근데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오늘은 힘든 하루가 될것 같다. 엔젤 로보틱스. 네, 엔젤 로보틱스 상장. 어제 프로그램 매수 들어간 것들이 오늘 프로그램 매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엔젤 로보틱스 상장에 따라서 여기 쏠리면서 생겼다. 물론 엔젤 로보틱스 예를 들어서 따상이 돼가지고 일찌감치 매도가 없어지면 또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네요. 엔젤 로보틱스 지금 벌써부터 난립니다. 그래서 엔젤 로보틱스 상장에 따른 쏠림 현상과 프로그램 매도 가능성 때문에 오늘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조금 힘들 것 같고, 그 속에서 이제 관심의 소부장들이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긍정적 기운을 이어받느냐 하는 거고요. 그 관련해서는 최근에 주로 어제 신한증권에서 나온 얘기는 테스트 소켓 관련주들, 그러니까 테스트 소켓에 대해서 ISC 리노공업 PSE 세 종목을 이제 좀 봐야 된다 하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 리포트가 좀 나왔기 때문에 테스트 소켓도 테스트 소켓이고, 제가 보는
애칭공 중에 들어간 소모품이라든지 포토리지세, 동진세 미캠이라든지 이런 등등 생산에 관련된 소모품 관련주들이 좀 달력을 보일 환경인데, 과연 그런 흐름이 전개될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흐름이 전개되면 전반적으로 또 종목 장세가 전개될지, 그게 오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속에서 제가 최근에 좀 리포트를 올렸는데요. 오늘은 삼양식품 얘기를 좀, TSE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아무래도 반도체다 보니까, 신한증권에서 어떤 리포트를 냈느냐 한다면요. 테스트 소켓 관련주를 보세요. 테스트 소켓이 뭐냐? 요거죠, 요거, 테스트 소켓. 테스트 소켓은 인터페이스 보드와 함께 1대1로 반도체 1대1로 가지고 소모성 부품입니다. 테스트할 때. 그래서 러버 소켓과 포거핀 이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러버를 실리콘 러버는 좀 뭉툭하다고 할까요? 포거는 뾰족합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 포거는 주로 시스템 반도체 쪽에. 러버 소켓은 메모리 쪽에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포거는 러버는 대량 포거는 소량 다품종. 그런데 요즘은 시스템 반도체도 대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러버 소켓이 점점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점점 잠식해 나가고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수혜보는 게 ISC인데요. 이 집도 마찬가지, TSE도 엘튠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향 테스트 소켓입니다. 그래서 아, 이 테스트할 때 들어가는 일회성 부품이구나, 소모품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요거는 제 대표적인 게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리노공업, ISC, 그다음에 TSE 다 합니다. 네, 리노공업은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만 하고 있고, ISC, TSE는 원래는 메모리 쪽 중심으로 하다가 이제는 시스템 쪽에 확대를 해서 이제 뭐 매출 비중이 ISC는 시스템 반도체 비중이 더 높아졌죠. 그래서 이세 회사 다 제가 보더라도 다 괜찮다. 근데 지금의 낸드 업황을 본다면 지금의 업황을 본다면 TSE가 제일 좀 상대적 매력이 있고 두 번째가 ISC, 세 번째 리노공업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최근에 기관들은요 리노공업을 최우선으로 공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런 거구나 이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소켓은 인터페이스 보드랑 한몸으로 움직인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TSE는 프로브 카드라고 해서 그 웨이퍼가 동그란 거 있잖아요. 밑에서, 위에서, 그러니까 또그 위에 있어가지고요. 여기서 웨이퍼에 콩 찍는 거죠. 예, 막 뾰족한 것도 나와있고, 콩 찍어가지고, 전기를 쫙 줘가지고, 불량 같은 거 테스트하고, 막 이런 겁니다. 프로브 카드라는 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요. 여기 이제 뾰족하게 돼가지고, 꼭 뭐랄까요. 우리 스파이크 같다 그럴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프로브 카드가 더좀 기대할 만한데 어쨌거나 아 요런 내용의 요런 정도의 기업이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 우진 그다음에 지금 시간이 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요즘 실리콘 음극재에 대해서 기관 매수가 좀 보입니다. 대주전자를 대해서 좀 많이 보이는데 나노 신소재, 뭐, 대주전자재는 최근에 좀 실명을 드렸으니까, 나노 신소재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뭐, 다른 유튜버들 보니까, 나노 신소재가, 뭐, 슬러리 이름 만드는 이거 업체입니다. 하는데, 그 맞기는 맞아요. 금속을 분말을 하고, 걸쭉하게 하면 슬러리를 만드는 회사인데,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슬러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좀, 그런 지식을 좀 부족하시더라고요. 이 회사는 분산재가 핵심입니다. 분산재. 그래서 이 CNT라는 게, 엉겨붙는 특성이기 때문에, 그거를 안 엉겨붙도록 하는 분산재를 특히
음극용 분산재를 세계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다 하는 게이 회사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일부 유튜버 분들이 이 길을 가지고 뭐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바로 잡아드려야 돼요. 슬러리 만드는 거는 당연히 슬러리를 만드는데 2차 전지와 관련되는 슬러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분산재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들이 대주전자재로 나노신소재든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매수세가 좀 보이는데 그것도 오늘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5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다려봐요.